쉬는 쪽으로 가자. 팝콘은 안 먹나요? 네, 팝콘은 여기 없잖아요. 뭐야? 당신네들 브랜딩 꽃 추가. 여긴 평판이 좋은 게 아니야. 그래? 꽃추가 별로 안 좋다고? 알았어. 꽃추가 별로 안 좋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개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저거 사라고요? 이거? 로꼬의 조선 지침서. 이거 사줄게요. 이거 사고 갑판에서 정부에서 항해사. 용디디님이 한결을 후원하였습니다. 와무우님 고추의 평판이 어떤 식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와무우님 고추의 평판이 어떤 식으로 안 좋다는 얘기? 잘 안 팔린다는 얘기겠죠? 잘 안 팔린다는 얘기. 누구한테 줘야 되죠? 보타실에 있는 애한테 줘야 되나? 보타실 키 잠이야? 애가 이름이? 장비 유비 관우 장비 이다 잠잭 애한테 주고 일단 개조 전에 템부터 찾자고요? 세오타에도 있다고요?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네, 여러분들 의견을 정리해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하기 전에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의견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있는 아이템부터 찾자고요? 마무의 애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작전 타임 갑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먼저 할까요? 네, 매니저 좀 줘봐. 알겠습니다. 아, 또 이제 책사분 오셨네요. 책사분 오셨어요 드디어. 네, 책사분 뽑고. 네, 저 이제 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북해 가서 전열함부터 뽑자고요? 다물고 있을 테니 알아서 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상황을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상황 먼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륙에서 아직 맥도날드 군대랑 L 어쩌고저쩌고 걔네들 군대 아직 상대 안 했고요. 여기서 아프리카랑 신대륙 왔다갔다 하면서 돈을 벌어둔 상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실비상에 멸망시켰고, 그리고 지중해 북해 쪽에 있는 슈파이어상에 멸망시켰어요. 요렇게 지금 했습니다. 버거킹 군대는 없나요? 네, 북해에 가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선소에서 그러면은 개조 먼저 해가지고, 개조 먼저 해서 짐창고 말고 요거 뭐냐 물자 창고를 좀 늘려줄게요. 좀 더 애들 많이 다닐 수 있게 물자 창고로 갔다가 짐창고나 하나면 될 것 같고. 이 게임도 멀티엔딩인가요? 모르겠어요. 개조 전에 아이템부터 찾으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 찾으려면 오래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조 일단 먼저 할게요. 이거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리님이 한글을 후원하였습니다. 광우님이 한글을 읽으실 수는 있는데 이해는 못하세요. 네, 요요맨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다들 하라는 게 다 달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지. 왜
일단 부캐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돈은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짐 창고 여기 지금 그 뭐냐 두 개만 개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세 개는 물자들 다 넣을 수, 아 물자 말고 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땅트 일단 들어와 줍시다. 자, 교역할 거 치즈. 치즈. 술집 가가지고 한잔한다. 톨빈대 함대는 코펜하겐으로 향하고 있대요. 클리퍼드군의 함대는 오슬로로 향하고 있대요. 네, 여기 여자 없어요. 여자 없으면 가야지. 브리주로 갈게요. 브리주. 아 이쪽에 뭐 있나보다. 일단 항구부터 하나 찍을게요. 대도시로 가라고 임마. 알겠습니다. 여기 뭐 있나보다. 오케이, 브리스톨. 아, 클리퍼드 군이 그거 해놨네. 다시 나가줄게요. 항구 찾았으니까. 네, 북방여우님 안녕하세요. 런던으로? 오케이, 런던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가자, 여기다 런던. 어머, 자주 만나게 되네요. 실은 그대들에게 부탁이 있는데. 부탁이라뇨? 배를 빌릴 수, 배 좀 빌릴 수 없을까? 네? 뭐야? 같은 나라 사람들은 더 믿을 게 못되지. 부하들 눈치도 있고 해서 내 배를 쓸 형편도 못되고 못되어서 말이야. 무슨 얘기야? 뭘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개인적인 일이다. 그 사람 혹시 지난번 파티에 있었던? 내 신분으로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만한 존귀한 분이다. 띠용? 어떻게 데리고 나올 건데요? 원래 숨어둘 생각이야. 잠깐만, 상대야, 그럼 그 왕녀? 어느새 그렇게 됐어. 그럼 우리 보고 그런 위험한 일에 가담하라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을 부탁할 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네, 제가 핥았었죠 한번. 아, 좋구만. 꽤 심각한 모양이군요. 당신에게 이런 면이 있다니 좀 놀랐는데요. 나도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되다니. 알았어요. 들어주는 거야? 미쳤어 일본인? 상대가 동맹상대이고 하니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돌려받을 빚을 좀 만들어 놓는 셈치죠 뭐. 아, 고마워. 채 남들 연애하는데 다리나 만들어주고 있고 무슨 속이 그렇게 좋은지. 좋은지 너무 그러지 말고 이 은혜는 꼭 갚을 테니까 우리들이 도울 일이 뭐죠? 미안하지만 1일에 런던 출항소로 좀 와주었으면 해. 1일이 아니여, 몇 월 1일이요? 언제든지 좋아. 그쪽 형편 좋은 대로. 매달 2일은 크레아의 시녀가 아침 늦게까지 자리를 비운다니까. 일본인의 함대가 항구에 들어왔다는 보고만 있으면 그냥 새벽 안으로 행동을 개시할 생각이야. 새벽에 데리고 나왔다가 다들 오기 전에 가져다 놓겠다 이거군요. 인형도 아니고 가져다 놓다니. 하지만 그래도 들키면 죽은 목숨이에요. 알고 하는 일이다. 각오가 되어 있단 말이군요.
알았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1일에 런던 출항소에서 기다릴게요. 이거 이벤트 나중에 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볼게요. 좋아. 오, 갈리아 전기 이거 살까요? 미들네임은 표시가 안 되죠? 모르겠어요. 미들네임 이름은 뭐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요거 사요? 숨어져. 마리, 손님이다. 오! 와. 좋다. 일본인이시라고 하셨나요? 그런 사귀게 된 기념으로 건배. 잠깐만, 못 봤는데? 무지개 핀 구슬? 푸른 떡갈 나무 방패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쭉 남쪽으로 가다 쭉 서로 가면은 나무로 가다가 쭉 서로 가면 찾을 수 있다고. 떡갈 나무 방패? 북이 43, 서경 4. 오케이. 네, 책사가 좌표 찍어주네요. 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가야겠죠? 일단은 정보, 소재 아이템. 크리스티나한테 장비를 시켜줄게요. 네, 아이템 찾으러 가야겠죠? 아이템 찾으러 갑시다. 북이 43. 북이 43. 그리고 서경 4. 이쪽으로 가면 있다는 얘기죠. 폭풍이라고? 여기다. 이쪽이다. 여긴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능? 탐색. 좋아, 좋아. 굉장한 물건입니다. 탐험대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떡갈나무 방패래요. 아까 그 무슨 유리구슬인가, 그거는 어디서 얻어요? 유리구슬? 이거 어떻게 장비해야 될까요? 갑판 정보, 소재 아이템, 떡갈나무 방패. 아, 나중에 생기면 내놓으라는 거야? 돌격대장이 크리스티나죠? 네, 돌격대장 크리스티나예요. 네, 얘한테 주도록 할게요. 암스테르담 조합이에요? 오케이. 마리짱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소. 가자. 암스테르담 아니지? 여긴가? 암스테르담? 여기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 도착했고요. 조합 가가지고
오! 좋아 좋아. 유리구슬 사줄게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자, 유리구슬 찾았고요. 배트? 이건 뭐지? 하, 유리 제조법 사전? 이건 뭐지? 다 사라고요? 다 사요, 다 사? 의학이 아니 이분들 참 들었습니까? 새끼돼지상이라고 하는 진귀한 물건을 부캐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군요. 새끼돼지상 부캐에서 보았다고? 호호! 좋아 좋아. 오. 부기 57 서경일. 오케이. 한 잔 더 먹을게. 그래. 새끼 돼지상. 빵 만드는 맷돌? 오케이, 알았어. 됐고. 자, 피로가 좀 많이 쌓였죠? 3일씩. 됐어. 북이 57 서경에 북이 57 서경에 이쪽이다. 아, 거치다나? 호! 좋아, 좋아. 북이 50 서경사? 오케이. 북이 50 서경사. 얘들아 빨리 움직여. 뭐 하는 거야? 아, 재밌네요, 이거. 보물 찾는 재미가 있네. 어? 잠깐만. 북이 50 서경사. 이쪽인가? 아, 완전 지금 내가 가려는 방향이랑 완전 반대네. 일단 여기 기항에서 다시 출항. 북이 50 서경사. 아, 여기다. 용? 뭐죠? 없는데? 잘 찾아보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뭐야?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책사,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위로 가보라고. 알겠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이씨. 아, 진짜 옆에 한 대 있었어요. 쳤다고요? 없는데요? 꼭지 부분 찾으라고요. 꼭지. 모르겠다, 어딘지. 정말 있는 것이 맞나.
네, 피로 좀 낮추고 가야겠죠. 탈주 인자들이 생겼네. 어, 피로 100이야, 어떡해. 와, 하필 이렇게 되냐? 자, 술집에서 선원 모아보도록 할게요. 한잔하도록 합시다. 오, 무지개빛 유리구슬 줬죠?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저한테 주실 거예요? 아니요. 줘야겠죠? 이쁜 아가씨한테는, 네, 투명한 유리구슬을 갖다가 줘야겠죠? 아, 당연히 들어야죠. 정말로 기뻐요. 고마워요. 소중히 간직하겠어요. 아니 달라는데 줘야죠. 달라는데 줘야지. 사랑이란 것은 아직 흥미가 없어요. 뭐? 야, 그럼 내가 준 유리구슬 다시 내놔. 빨리 내놓으라고. 아직 어리다고? 아, 아니야. 그럼 괜찮아. 계속 가지고 있어. 아,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또! 백광의 프랑베르주라는 진귀한 보물이 부캐에 숨겨져 있대요. 이거 어디 있을까요? 백광의 프랑베르주? 얘한테 알려달라고 해야 되나? 어, 북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대요. 북으로 가다 동쪽. 오케이. 북동쪽. 일단 저장 한번 해놓고요. 북이 68, 동경 16. 요시. 3일 쉬어주고요. 하루 더 쉬어. 술 대접한다, 여자랑 한잔한다 반복해서 템 정보를 얻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출항해줄게요. 아니, 출항하지 말고, 그러면은, 술 대접해 또. 아, 어, 없네. 출항. 북이 68, 그리고 동경 16. 동경? 도쿄? 자. 뜨거운 도쿄. 자, 북이 68이죠? 계속 올라가면 되죠? 이쪽으로 가면 돼. 18에 16이었지? 아, 여기다! 이것이야! 에? 오케이! 좋아. 오, 백광의 플랑베르주. 양날에서 하얀 빛을 내는 양손을 쓰는 검. 빛을 내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요시! 아주 좋아. 빨리 돌아갑시다. 식량이 없네, 근데. 뭐야? 쥐잡기 게임?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야, 잠깐만. 자식, 죽어, 씨.
미쳤나? 오케이 오케이. 네 다들 맞죠? 근데 식량이 없는데? 어. 저쪽으로 내려가 그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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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손에 뒤룩뒤룩 살쪄서 안 된다고요? 자 여기 어디야? 아 조그마한 도시네. 브리주네요. 일단은 내 그 정부에서 소지 아이템 해가지고 백강의 프랑벨루주를 껴줘야겠죠. 10에 켜주고요. 됐다. 술집에서 선원을 모아줄게요. 크리스티나 검투술 정보 봐라.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크리스티나 방에서 크리스티나 한번 볼게요. 검투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검투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6이네요. 생명력은 165고요. 통솔력은 165 쭉 있네요. 이 정도면은 에스피노사 잡을 수 있다고요? 파수들이 몇 명 굶어 죽었네요. 와 아쉽다. 런던으로 갑시다. 데이를 위해서 희생한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술대접. 라오콘 소드? 팝콘 소드도 아니고 라오콘 소드라니. 금화 20입니다. 잠깐만 암스테르담에서 뭐? 못 봤는데 나? 너무 빨리 넘어갔네? 야 빨리 알려줘. 왜 안 알려주지? 왜 안 알려주죠? 그거 나와야 되는데 좌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나오네. 그냥 바다로 나가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좀 찾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위 55 동경 11. 아 참 아니 어떻게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부냐. 나 진짜 치사하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참. 북위 55 동 11. 일단 여기 기항해. 새끼돼지상 선수상에다가 달면 효과가 있다고요? 저기야? 와 어떻게 이렇게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만 역풍이 부냐. 진짜 미치겠네 이거. 됐다. 여긴가? 오케이 라오콘 소드 얻었고요. 리베크 가서 일단 쉬어줄게요. 리베크를 가줍시다.
탱크로리가 다 먹어버렸죠. 서브 돌격대장 쓸만한 애한테 주라고요? 라오콘 소드 이거 누구한테 줄까요? 그러면은 서브 돌격대장? 에밀리오한테 줘야겠다. 이런 거 다 팔아버릴게요. 괜히 가지고 다 가지고 있네. 팔고 밀 사줄게요. 밀 생각보다 대항해시대 4에서는 은이나 금 같은 걸 많이 팔고 있네요. 네, 끝날 때까지 하루. 아, 함장 주라고요? 함장? 오케이. 함장. 일본인한테 줄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 함부르크 쪽으로 갈게요. 함부르크. 와무야, 일본 지진 났는데 괜찮아? 오늘 지진 났다고요? 왜요? 저는 한국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불사조의 바시네트라는 진귀한 보물이 북해에 숨어져 있대요. 후후! 오. 당신 부자예요? 부럽네요. 오호, 부자 아닌데. 사금을 아세요? 오, 사금? 오케이. 불사조 바시네트 위치 북위 54 서경령. 갈게요. 북위 54에다가 서경령. 여기로 가면 되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여기다. 오케이, 불사조의 바시네트 얻었죠. 오, 투구네요. 투구. 황금 투구는 아니네. 아쉽다. 이거 코에이 게임이어가지고 막 황금 투구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함장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일본인 총사령관. 런던 너무 좋아하신다고요? 런던 좋잖아요. 자, 술대죠. 요길이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시청자가 다른 소주는데도 이것만 하면 되니 참 쉽네요. 네, 유메메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쉽죠. 이거 게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임인 것 같은데. 함부르크에서 바닐라가 유행할 것 같다고? 자, 출항해줍시다. 따위로. 아, 힘들군.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경 27? 여기로 가야 되네. 동경 27? 북이 60? 북이 60이면 한 이 정도의 동경 27? 벽도까지 가야 되겠네. 와, 완전 반대로 가야 되네. 나 기억력 그리 좋지 못하니까 모를 때도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움직이기 힘들고.
자동 이동 해줄게요. 자동 이동. 여기까지 가자. 잠깐만. 네, 치현나님 안녕하세요. 카타 카타. 60에 27이었다고 했나? 60에 27? 어떻게 이렇게 돼있냐. 와 진짜 미치겠네 이거. 아니 바람이 항상 제가 가려는 반대 방향으로만 네 완전 반대 방향으로만 흐르네. 60에 27? 뭐지 이거? 토이빈! 내놈도 이것으로 끝이다! 지금 나를 상대하려는 것이냐? 한자동맹에 가담한 이상 좋은 결말은 보기 힘들 것이다. 이익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군. 내놈들이 나를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는 거냐? 막말로 해적질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다. 너희들과 같이 타국 선성들을 무차별로 공격하진 않는가? 않는다. 이건 토벌함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어리석은 녀석이군. 정이 그렇다면 다신 그런 생각 못하도록 죽여주마. 네? 요요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함대에 가세할까요? 웬 놈들이냐? 탱크로리? 제게 귀찮은 놈들을 끌고 왔군. 내 놈들의 형편없는 함대는 나중에 선바지지. 먼저 놈들을 해치워라! 해쳤나? 오, 싸운다! 도망가! 약해서 그냥 밀어도 돼요? 에 띠용? 퍼펙으로 이겼는데? 아 잘했다. 이긴 팀 우리 팀. 오케이 스톡홀름 발견했습니다. 오 톨빈데 여기 먹어버려야겠다. 톨빈데 먹어버려야겠다. 먹을 수 있네? 계약하자. 다 먹어버리라고요? 네 노미아츠신님 안녕하세요. 여기 먹어버리자. 군사투자로 먹어버릴게요. 됐다. 아이 노미아츠신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진짜 제가 봅니다. 제가 다 봐요. 일괄 매각 쫙쫙 해주고 어육 사줄게요. 지금 부수고 가도 딱히 상관없은 얘네 스토리상으로도 들러리라서 그래요? 마법 비필이 되면 우린 다 모른 척하고 팬층 갈아버릴 거야. 에이 그거 아니죠.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오호! 뭔가 발견했나 보네요. 스테브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렇게 똥송아지 교회가? 이게 저 뭐냐 네 장엄한 느낌이 없네 별로. 프란시스카 손님이다. 네. 오, 얘 단아하네요. 나쁘지 않다. 한 잔 더 드세요. 일본인시라고 하셨나요? 그런 사기 된 기념으로 건배.
어? 내 나이? 몇으로, 몇 살로 보여요? 여러분들! 프란시스카 몇 살로 보이세요? 여러분들? 얼어붙은 장미? 저번에 살짝 시청자 수 많아졌을 때 쿠키 읽는 거 10개를 올렸잖아. 아닌데요? 그거 오류난 거예요, 오류난 거. 아, 조합에 있어요, 조합? 없는데? 여, 가랑이 눈에, 아, 가랑 눈에 로브. 사주고요. 유적지도. 아. 뭐야, 선원이 모자르다고? 선원 좀 고용해줄게요. 아까 퍼펙으로 이겼다면서 왜 선원이 죽었대? 정보 좀 찾아보라고요? 아니, 정보 이제 다 안 주는데? 아까 그거 찾아야죠. 그게 뭐, 어디였었지? 그 아이템? 동 27이었는데, 동 27. 제가 무슨 블랙을 먹여요. 어, 뭐야. 죽여. 오케이. 1대1. 붙었죠? 설마 내가 지나? 네, 속죄의 머시기 그거요. 좋았어. 부다닥! 아이, 어, 뭐야. 푸샥! 어? 어, 왜 지냐? 오케이, 잡았죠. 좋아, 좋아. 왁스? 왁스 사줘야겠다. 아, 왁스 들어줘야겠다. 동, 북이 60, 동경 27? 오케이. 리가를 발견했대요. 우와, 추워. 내가 태어난 곳보다 더 춥다니. 비켜, 비켜! 여긴 애들이 놀, 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아야, 뭐 하는 거야? 기다려요. 무슨 짓이에요? 우리 이 도시에서 교역을 하기에 온 것 뿐이에요.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죠? 오, 그러셨단 말인가? 그렇다면야 할 얘기가 따로 있지. 이곳에서 교역을 할 생각이시라면 우리 허락을 받아야지. 뭐야 이 사람들, 뭐하는 자들이야? 이 부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시다. 왜? 관세로 매상에 20%를 바친다면 계약을 해주지. 20%? 듣자 하니까 그럼 우린 뭘 먹고 교역을 하기 위해 왔다면서 다짜고짜 공격부터 한 마무. 빼롱.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당신들도 당한 모양이구려. 이 도시에서 장사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 러시아에서 파견된 자들이라오. 러시아? 최근 러시아는 반환자 동맹을 위한 전책을 내걸고 있다네. 자국의 해상무역에 대한 이익이 국외로 나가는 것을 염려한 게지. 국내에 있던 한자동맹의 상해도 하나둘씩 폐쇄되고 만 모양이야. 그리고 바로 저자가 파견되어 온 것이지. 발트의 연안의 도시를 한자동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겠지. 해적과 다름없는 놈이지. 그래? 아, 톨빈데 여기가 그거구나. 그냥 계약해. 뭐가 치워? 자, 1% 만들었죠? 교역. 자, 팔아버립시다. 뭐야, 왁스 여기서 파는 거였네?
네, 적함대 기함을 부셔야 됨. 저도 네, 적함대 기함 부수려고요. 술집에서 선원 모아줄게요. 이로스 다 채워주고 최대. 뭐라고? 아, 수리? 조선소가 없는데? 네, 싸울 땐 여유롭게 선언을 좀 가지라고요? 잠깐만. 통 60에 통 27이라고 했었지? 어, 뭐야, 어딨어, 어딨어? 어느 쪽에 나타난 거야? 어느 쪽이, 어느 쪽이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잠깐, 전투로 바꿔놔야지. 오케이! 이겼죠? 선원들도 다 가지고 갔네? 됐어. 끝났나? 얘네들? 잡았나? 오케이. 100% 됐죠? 아니 좀 네 아이템 좀 얻으려고 가려고 하면은 자꾸 싸움이 일어나네. 네, 선은 모으자. 아무 크리스티나 정보를 봐라. 잠깐만요, 일단 정리 좀 하고요. 일단은 네,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 일단 보물부터 찾고요. 보물부터 찾고 하겠습니다. 됐어. 크리스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보물부터 찾고. 됐어. 가자. 뭐야, 또 싸워야 돼? 죽여. 죽여! 아니 진놈들 뭐하는거야 이거. 오, 5승 3패. 오케이, 잡았죠. 술 대접해주고 선원 모아줍시다. 네. 선원을 꽉 채우고 가라고요. 그러면은 이동을 별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선원은 이 정도여도 네, 충분히 상대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빨리 가가지고 그것 좀 하자. 아니 여기서 도대체 며칠을 있던 거야 도대체? 수리를 해야 되는데. 27 보물부터 찾고 갑시다. 여기 나야. 오케이. 어? 뭐야?
오케이. 자, 찾았어. 속죄 올크리스트 찾았죠. 이거부터 찾고 그 다음엔 나 이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다른 건 별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별 필요 없고 이거 찾는 게 중요했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저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였죠. 솔빈대가 정전을 신청해왔대요. 승낙할까요? 라인하르트 정보창 뭐라고요? 왜? 게르하르트 아닌가요? 잠깐만. 속죄 올크리스트 40 34 33. 자, 크리스티나가 가지고 있는 백강의 플랑베르즈 떼주고요. 그리고 속죄 올크리스트를 갖다가 네 크리스티나한테 장비시켜주고, 그리고 백강의 플랑베르즈를 에밀리오한테 장비시켜줍시다. 다 매각해 줄게요. 욕팔아. 갑자기 눈이 아프네요, 살짝. 자, 수리 다 해주고요. 수리해주고, 숙박. 수리 대접. 마법의 가죽가 마법의 가죽장갑이라는 진귀한 보물이 있대요. 보름 동안 자자고요? 보름 동안? 잤어요? 용기리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현황 선언하셨습니다. 현황 선언해도 네,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이 우선 아닌가요? 어디냐?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어디냐? 한잔합시다. 한잔해가지고 어딘지 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 게임은 대항해 시대 3와 달리 시간관념이 없어서 엄청 오래 쉬어도 지장 없어요. 북이 55 동경 8 이쪽으로 갑시다. 북이 55 북이 55 동경 8 쪽으로 가줄게요. 북이 55 동경 8. 아이씨, 또 발견했어? 잠깐만. 싸워줍시다. 일로와 이 자식아. 푸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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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샥. 오케이, 잡았죠. 오, 톨빈데 여기였네. 자, 군사 투자 계속 해줄게요. 눈 아프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 가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합니다. 어딨냐? 여관에서 여관에서 쉴 필요 없구나. 부여. 팔아. 새
쇠고기 사줄게요. 쇠고기 선을 꽉꽉 채우라고요? 보물 얻으러 다니기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그러면 내 선을 다 꽉꽉 채워보도 보고 싶 보도록 할게요. 유미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누나 두기 전에 주민한테 배운 하인애플 댄스 한번 갑시다. 하인애플 댄스요? 네, 요요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파인애플 댄스. 네, 일단은 저 화장실부터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다 모아줄게요. 최대. 또 싸우죠. 죽여. 크루세! 어, 뭐야? 내가 지는 거야? 너 뭐 하냐? 그래, 이겨야지. 야, 이거 왜 지냐? 너네 미쳤어? 오케이, 이번에 이기네요. 이제 이겼다. 죽여. 오케이, 1대1 승부 났죠, 또. 오, 뭐야? 오, 단상? 필살기 같은 걸 쓰네요. 알라버리네. 아, 톨빈이 약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백병전은? 지금? 좋았어. 톨빈 대 해산했어요. 게르하트르 씨, 무슨 일이세요? 모든 것을 부하에게 맡기고 함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왜죠? 당신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내겐 지휘관으로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말았죠. 항해사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염치없는 부탁이 되겠지만 나를 당신 함대에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독은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모두들 제독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숙이님 매일 봤어요. 이 손으로 토벌 함대를 만들고 기어 복해 최대 해적 조직을 무찔렀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의를 위한 싸움의 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영원한 사명이죠. 이렇게 언제까지나 나만 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셔도 저들끼리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이름만 듣고도 해적이 겁을 먹을 만큼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용? 예, 부하를 믿고 뒷일을 맡기는 것이 내 마지막 임무입니다. 게르하르트 씨, 알겠어요. 선배로서 많이 가르쳐주세요. 잘 부탁하겠습니다. 오, 노예가 됐네요. 게르하르트 칼 능력치 42짜리 있으니까, 네. 아이템 재편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게르하르트 거를 떼가지고, 오, 47짜리네. 우리 크리스티나한테 주도록 합시다.